안녕하세요. 예, 주요 미션은 포럼 인도를 맡은 문영우 랩런트입니다. 예,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었는데 처음에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받은 기도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심에 되게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있는데 그럼 내가 그 무슨 기도를 했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했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렸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한 주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았었는데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앉은뱅이가 아닌가 그리고 내게 있던 올무 근본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일어나고 싶지만은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나의 올무 근본 문제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에 되게 감사하는 한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 미션홈의 최준환 랩런트입니다. 저는 여기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는데요. 다니지 않던 교회를 여기 와서 평일까지 다니게 되어서 솔직히 좀 귀찮았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잘 가르쳐 주시는 유혜숙 권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육적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번 주를 살자고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임 시험에서 훈련 받고 있는 안성훈 랩런트입니다. 저는 이번에 영성 훈련에 참가했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랩런트가 되자고 말씀 붙잡고 영성훈련에 갔는데 제가 거기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원래 원하는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 자신이 원하는 꿈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알게 되었고 또 영성훈련 가서 제 기준이 육신과 세상 기준이 아닌 복음 기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 미션홈에서 훈련받고 있는 손정현 랩런트입니다. 저는 지난 6, 7일에 다녀온 영성훈련에 대해 포럼을 하겠습니다. 처음 가는 당일에 애들이랑 가는 것 때문에 신나고 들떠서 내가 과연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걱정과 염려를 했지만 가서 저녁 먹고 메시지 듣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제 자신이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느껴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1강은 구원의 길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평소에 그냥 지식적으로 들리던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써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감사했고 2강 때는 각인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너희는 복음을 지식적으로 도구로 하나의 기능으로 쓰고 있지 않는지 물어보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복음을 하나의 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복음을 하나의 도구로 쓰면 저절로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뭐 열등감, 뭐 패배의식이 생기고
심해지면 갈등에 빠져 내 기준이 바뀌어버린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의 도구로 쓰지 않고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말씀 붙잡았고 개인적으로 캠프파이어 할 때가 가장 좋았는데 각자의 비전 말하고 장점, 단점 말하면서 친구들이랑 기도 제목을 나누고 배경 같은 거 말하고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됐고 더 많은 감정을 나눠서 더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인비시언홈에서 훈련받고 있는 이란 랩런트입니다. 저는 일단 한국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안 됐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노는 걸 되게 좋아해서 늦은 시간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가서 엄마랑도 많이 다투고 집에 자꾸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도 잘 안 갔어요. 어떤 날은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방에만 누워서 폰만 만지고 며칠씩 지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도 왔었고 과잉 눌림 때문에 약을 복용하면서까지 겨우 잠들고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신앙생활도 전혀 안 되는 상태로 지내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기도 수첩을 하시다가 RIS를 발견하시고 저보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내다가는 난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고 여기 와서 솔직히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변화였고 밤낮이 뒤바뀐 게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항상 잠 못 자게 했던 과외도 눌리지 않게 됐고 약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미션홈 생활하면서도 안 하던 공부를 하게 됐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한국에서의 저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온 두 달 동안 제 자신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느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거지만 그게 안 되었던 절 변화시켜주시고 이곳 박이호까지 오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강단 말씀 통해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메시지 듣는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